예. 촬영 요청서, 촬영 요청서. 직접 연결하셔야죠. 단장 못해봐. 여기서 좀 하려고 했지. 아무도 안 하시네. 아, 제가 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어, 예. 부반장. 그거라도 해야지. 그동안 팀스큐가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네요. 그 숫자가 여기 있습니다. 엄청나네. 설치 숫자입니다, 이게. 16,994분이 설치를 했어요. 뭐 돌아가는 사이트도 있고, 아, 뭐 여러분들처럼 한번 해놓고 서있는 사이트도 있죠. 예. 아유, 누구야? 그 사이트를, 죽은 사이트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제가 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 사이트 기본적으로 돈안 들이고 그냥 잘 운영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지금 몇 분이 계시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유메탈리스트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임창 중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신 비즈니스에 저희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사업하시는데 요긴하게 쓰시면 좋겠다 싶고, 또 제일 애석한 거는 해외에서 들어온 워드프레스 프로그램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좋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좋은데 왜 많이 안 쓸까 반성하는 기분으로, 반성한 마음으로 그런 강의를 만들어서 좀 많이 홍보도 하고 알려드리고 잘쓸수 있게끔 하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잘 모르는데, 많이 모르는데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아시더라도 절대 기죽으실 필요 없으시고요. 사실 여기서 좀 먼저 배우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강사로, 도움 강사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강의하다 보면 모르겠는데 못 쫓아가면 옆에 분한테 이렇게 쫓아가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좀 아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오늘은 실습을, 설치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사분들도 앞으로 이런 강의 처음 자리 있을 때, 처음 자리가 되었을 때, 강, 이 킴스큐를 설치하는 부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어저께 강남에도 광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강남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입니다. 자, 5분에서 진짜 여자분들 오시면 7분, 남자분들 오시면 뭐한 5분이면 저번에 토즈 아시죠? 저번 강남 토즈 타워장. 거기에서 한 블록 차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더 들어가요? 그 바로 옆에 이렇게 빌딩 이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위치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자리도 12분이 앉으실 수 있는데 한 10분 정도 앉으시면, 8에서 10분 정도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도 목요일 저녁에, 거기는 팀스큐만 하는 건 아니고 뭐 다른 마케팅이나 또뭐 SNS, IT 관련 이런 유틸리티 관련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쫓아다니시면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나시겠죠? 그리고 오늘 금요일은, 앞으로 이제 한 달은 이 강의가 있을 겁니다. 왜? 저희가 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와우. 자리를 쓸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런데 한번 쓰시려면 비용이 있잖아요. 그거 안 내셔도 되는 거예요. 시원하고 음료수 마음대로 드시면서, 그 강의장 큰 데에서 막 일방적으로 하는 강의보다 얼마나 화기애애해. 이 강의가 여기 중계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 보시면 되게 부러워하실 가능성이 이 전체 얼굴을 네. 다 돌려야지. 얼굴. 분명히 이제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요. 이번 달 강의 신청받습니다. 그러면 한 2분 만에 못 들어가면, 이번에 못 들었다고, 네. 다음에 또 들어야겠다고 이러는 사태가 아마 벌어질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이제 또 강의장을 좀큰 데로 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치를 해서 기본적인 폼으로까지 게시판 다는 거 하고, 또 우리가 계속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계속 기본 사이트, 아이고, 이 정도 되면 참 많이 갔겠죠. 하지만, 게시판 위주의 사이트, 도서에, 남아서는 이렇게 잘 되던가요? 조금 들어가지고 남아 집 앞에 이렇게
치료진행 일반적인 기본적인 사이트 엔트 스타일 시작하고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눈을 높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사이트를 보고 내 사이트 구성이 안 될까 이렇게 하면은 망상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프로 축구 선수가 아니잖아요. 마음은 아마추어. 마음은 호나우두지만 몸은 네,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을 해서 점점 기량이 늘어나면 여러분도 호나우두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야. 그래서 이런 게시판 위주의 사이트를 아마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량이 늘어나면 레이아웃을 바꿔서 우리 태블라 사이트 있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태블라 사이트. 네. 태블라 사이트와 이 포커스라이트, 포커스 비즈니스 사이트 같은 거. 저희의 목표는 이런 거야. 이런 태블라 반응형 페이지. 여기도 인터넷이 빠르진 않군요. 네. 이 장점 아시죠? 예. 여러분들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이 사이트의 장점은요. 이렇게 어떻게 되죠? 사이즈 줄어드니까 그게 알맞게 레이아웃이 채워져요. 얘네들이 알아서 살아 움직이네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우리 김상민 선생님이 요 사이트를 이용해서 쇼핑몰도 지금 부산을 지금 사고 계십니다. 아, 누가요? 김상민. 아 머리 차트 마시고 여기 계십니다. 네. 아 하나는 오픈했고 저도 주력은 네. 아직 오픈했고 네, 이게 아직 좀 버그가 있어서 지금 튜닝에 들어가서 이제 완성본이 예상은 다음 주인데 이게 뭐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양치기 소년이 됐기 때문에 죄송해서 꾸준히 만들고는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사이트 이거 패키지로는 진짜 한 시간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건 컨텐츠만 올리면 이렇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 프로그램들을 저희 킹스큐에서 많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좀 전에도 잠깐 보여드렸던 포커스, 비즈니스, 레이아웃 아 정말 아름답죠?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형 사이트 이거 우리 쓰면 되겠네. 저 포커스도 예. 이것도 많이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범용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레이아웃을 이런 반응형 레이아웃을 한 몇 가지 구비를 해서 사실 저번에 우리 캠페에 오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채권자이십니다. 저희한테 이제 그 만원 예 만원씩 주셨잖아요. 이거 다 드릴 거예요. 반응형 패키지. 그리고 이것도 준비되면 이건 마켓에서 판매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네. 그냥 쓰는 거네 그죠? 아니요, 요거는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스트용이고 판매하시면 살 거예요. 그렇지. 뭐 비싸진 않을 거예요. 네. 많이 비싸진 않을 거고요. 아까 생각보다 비싸지 않더라고요. 예. 네. 또 뭐 여기도 여기서 한 번씩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요거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력으로 미는 사진 같은 거 딱 롤링이 되면서 롤링이 되는 거 저거는 이거 무슨 따로 저기 없이 그냥 이렇게 옵션 옵션 없이 그냥 배경으로 네, 뭐 여러분들 코딩 같은 거 하지 않으시고 배경은 사진 살리고 내 사진 네. 살아나는 거다 이거죠. 메인 출력 사진 세 장만 원. 팀장님 여기 잠깐 보세요. 네. 아 무서워. 야 진짜. 너무 느끼했나요? 박 선생까지 같이 오셨어. 아니 그래 나 혼자 팀장이라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한글로 이렇게 바꾸면은요 네. 내용 여기다 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게 해외 요새의 트렌드예요. 사이트들이. 아 진짜요? 네. 요즘 우리가 아는 사이트는 이거 이런 게 아니라 네이버 같이 글이 잔뜩 들어가 있는 뭐 그런 메인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가 최근 사이트입니다. 외국 사이트들은 최신은 아주 오픈도 안 되고 보시면 지금 기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브로슈어를 보는 듯한 느낌. 그런 네. 해외 요새 팜플렛을 딱 받아서 한 장 한 장 넘기면 오프더래. 그런 거는 그런 느낌. 사실 이것도 구형이 되나서 그
그런 흉내를 잠깐 내긴 했어요. 이거 제가 선견지명에서 어디 아 여기는 내인 사진이 좀 롤링이 되면 좋겠다. 아, 민영업이 쪽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제가 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하실 수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여기 새로 올라오는 글들을 이제 리스팅이 돼서 메인 페이지에서 아 이 사이트에 뭐가 바뀌었구나 보고서 궁금하면 더보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내용을 볼 수 있는 이런 형태.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사이트예요. 이렇게 만들 때 해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보셨듯이 뭐 기사나 안 나. 이런 어떤 해야 돼요? 아니 전혀 자연스럽게. 네. 나나 한번 안.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비즈니스 사이트. 사실 비즈니스 사이트는 커뮤니티 정보 같은 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사실 없어요. 내가 하는 사이트, 내가 하는 비즈니스의 어떤 네. 내용 그리고 제품 네. 소개 이 정도만 해도 사이트 운영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는 앞으로 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여러분들이 킴스큐를 쓰실 때 계정이라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이 킴스큐를 어디에 올려놓고 인터넷 서비스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정이라는 걸 신청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사이트를 구성을 하시고 외부에서 거기 접속을 해서 페이지를 볼 수 있게 하죠. 그게 그래서 저번에 이제 유동 IP, 고정 IP 막 얘기하고 막 그랬었을 텐데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너무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다 보면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다 해결해 놨습니다. 편하게. 그게 나입니다. 해결 솔루션. 네, 여러분들이 굳이 그 예전에는 뭐 카페모 24 뭐 그런 데 쿠이즈 뭐 이런 데다가 돈을 내고 공간을 빌려서 쓰셨잖아요. 네. 3개월까지 사실 이것도 뭐 우리가 완전히 무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3개월까지는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 공간을 드려요. 킴스키로 깔아가지고 내가 만만하다 싶으면 3개월이 유료로 돌리시면 되는데 비용이 그간무도하는 가격 5,500원입니다. 진짜 그건 무도하네. 1년에. 1년이요? 1년에 매월이 아니고? 5,500원이래. 1년에 5,500원. 나 500원 더 주면 6,000원. 여러분의 사이트를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시오? 박수 한번 쳐요. 아, 예. 안 친 사람들은 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5,500원이냐. 500원이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에 사용료 500원이에요. 이야, 1,000원 받아야 돼, 안 친 사람. 근데 어? 계산 잘못하셨네요. 12개월이면 1년이면 12개월인데 왜 5,500원이니까 그러니까 11개월 500원 할인 좀 그간무도하게 또 500원 할인이 또 들어왔어요. 5,500원 네. 여기서 5,500원 내시면 여러분들의 사이트를 1년간 운영하시고 다음에 연장하시면 또 돼요. 거기에 이제 공간이 많이 이제 늘어난다. 사람들이 많이 활용해서 용량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 위에 상품들도 있습니다. 3기가짜리 10기가짜리 뭐 그것조차도 가격이 그간무도합니다. 쌉니다. 네. 5,500원 아니요. 만 단입니다. 만 단입니다. 네, 만 제가 3만 원 회원이었다가 잘렸어요? 너무 1%밖에 안 써서 그래서 그 3만 원, 저 3만 원짜리 공간은요 엄청나요. 기업 서비스를 운영을 해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욕심도 많으세요. 네. 아 1%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세요. 네. 기여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코노미 스탠다드 네, 프리미엄. 프리미엄 월 만 원짜리고 스탠다드가 5천 원이에요. 네, 월. 네. 그것도 500억도 가까이 없네요. 근데 뭐 이 돈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 5천. 근데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오면은 이 돈 그렇죠. 비싸다고 그렇죠. 하면 안 되지. 10배 내야지. 자선을 하신다. 만약에 난 돈 여기서 버는 거 없어요. 그냥 순수한 그러면은 뭐 예, 비용이 문제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 이거요? 소프트웨어 혜택? 네. 내용을 한번 보죠. 네. 네. 상품을 보면 3기가 상품 한번 가지고 요거 있나요? 그렇죠. 아, 제가 3기가 안 써야 되거든요. 200메가 좋은데 거의 다 썼어. 역시 1기가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200메가 무료면 200메가
우리도 로그인 해요? 들어가서요? 라이브 계정이 있으시면 하시면 좋고요. 없으시면은 천원천 만드셔도 되고 한 100개, 한 70개 쓰는 것 같아요. 우리 김... 네, 팀장입니다. 이사는 아닙니다. 예전에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직함을 말씀 안 드렸더니 생긴 건 대표인데 팀장이라네. 아, 우리 대표로 빌어줍시다. 아, 그래서 대표라고 했더니 저희 대표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가셔서는 없을 때만 반드시 말씀해 주시라. 이거 꼭 중계방송 해야 됩니다. 저는 아, 팀장입니다. 아. 강균영 선생님이 하도 이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좀 난처한 적이 있었어요. 아. 팀장입니다. 아, 요즘 대표가 워낙 많으니까 대리의 주인 말이 필요해요. 아. 아, 대표이자 주인 말이 필요해요. 이코노미 여러분들은 요겁니다. 예. 어, 뭐 요건 일기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2메가짜리 사진을 올린다. 예. 몇 장이에요, 이게? 어, 이게 1000메가거든요. 그럼 나누기 2 하면 500장은 올릴 수 있겠죠. 예. 뭐 그 정도 이제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으로 많이들 올리시니까. 어, 그러면 뭐 이제 3기가 예. 3기가 정도 쓰시면은 그런데 이제 이게 스탠다드 상품 아까 이게 금액 이거 보셨던 5,000원짜리 네, 5,000원 네. 월 5,000원짜리 상품입니다. 500원 깎아준다. 1,500장 들어가는 거죠. 뭐 사진뿐만 그렇다고 그 올라갔다고 사진이 다 그 용량으로 차지하는 게 아니라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DB 이게 DB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는 DB가 있어요. 100메가 주는데 뭐 똑같습니다. 이코노미 요거는 사실 요거의 유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왜 돈을 돈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우리 배너 광고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개인적으로 쓰시니까 예, 개인화되는 서비스죠. 그리고 스탠다드 그리고 도메인 호스트 여러분 도메인 호스트라는 거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도메인을 여러분들이 www.뭐뭐뭐.com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은 그 앞에 변경해서 9개를 만들어 쓰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이 www.samsungco.kr인가요? com인가요? com이면 따따따를 띄어내고 디지털 삼성.com 이렇게도 쓰고 디지털 빼고 뭐 여러 가지 그 앞에 요 부분을 변경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메인 사이트 만들 때마다 딸 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요 도메인이 중요해. 그래가지고 자기 서비스 이름으로 막 넣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도메인이 잘 안 나오잖아요. 다들 가져가서. 제가 부동산이면 뭐 이사공사, 아니죠. 이삿짐 업체면 뭐 이사 뭐 이런 거 따고 싶지만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하나 내 회사의 고유한 이름, 삼성 뭐 이런 거 넣으시고 요 앞에다가 뭐 이사나 뭐 무브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제 도메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잘 활용해도 도메인 활용이 좋거든요. 뭐 그런 서비스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를 운영하시는데, 호스팅을 운영하시는데 좀 상당히 저렴하고도 편리하고도 좋은 기능들이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보니까 그건 어떤 건가요? 소프트웨어는요, 저희 그 마켓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할인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기억해 주세요. 저는 저희도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모르는데. 두 분 아는 사이 맞아요? 알긴 아는데 전혀 모르니까. 속은 몰라요. 이 Q&A 상황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아, 그 내용이 이제 페이지 하나 딱 펼쳐져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 서비스 편집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가 저희 이제 마켓에서 구매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DC 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여러분들 이 킴스퀘어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이 킴스퀘어 그냥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이 마켓에 있는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사이트가 다채로워지거든요. 뭐 알비샵이라든지 뭐 소셜 댓글이라든지 링크, 소셜 링크 그리고 뭐 저희가 저희 매드블럭이 만들어서 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할인 혜택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나중에 사이트 만들어서 혜택 필요하신 분 말씀하시면 제가 메일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이디 킴스퀘 공식 사이트의 아이디와 라이브 아이디를 많이들 혼동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일어나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라이브로 한번 사이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접속하시고요. 접속 킴스퀘로 일단은 접속을 해주세요. 공식 포털로 여기서 회원 가입을 일단 좀 해주십시오. 여기 저는 이제 올라와 있지만 로그아웃을 하고 회원 가입을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만 기록을 해주시면 여러분 혹시 기존에 강사님들은 사이트에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고요. 사이트 없으신 분들은 계정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만들어서 넣겠습니다. 모바일로도 됩니다. 이메일이더라고요. 자, 아이디. 가입한 이메일. 네. 아, 그거 때문에 3분을 헤맸네. 네, 가입한 이메일. 네, 이메일로 들어가. 나 이거 참 헤매네. 양초 앞에. 잠깐, 나 왕초가 아니에요. 경제 의식을 갖는 것 같아. 아, 그럼 내가 옛날에 저기 2000년대에 내가 이런 회사에 내가 과장까지 됐는데. 아, 그러셨구나. 왕년에 그런 사람처럼 하나도 안 간다 우리가. 아니 진짜 얘는 대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알아나 보겠지만 대방정에 있는 이 동호가 그죠? 조선의 중심이었는데 한때 어찌 보니까 좀 그 일본어를 잊어버렸으면 어떡하죠? 다시 찾기 재발급 차라리 구글로 얼른 하나 만드세요. 개인적으로 구글로 어떻게 만들어요? 구글 회원가입 먼저 해봐. 구글 회원 있잖아 제가 또 만들어도 아, 나 이제 처음 때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빠를 수 있게 이제 그걸 수출부터 잠깐만. 그 몽둥이에다 기록하면 자리 안 잊어버리는데. 몽둥이 맞아 말이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넷이라는 것도 있나요? 메일 저기가 메일 주소가 다음넷 있어요. 둘 다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메일이나 다음넷이나 똑같이. 똑같다고 인지할 거예요. 똑같다고 인지해. 네. 근데 다음은 5개까지 가입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는 3개까지 가입할 수 있고 구글은 이제 뭐 다중이라고 얘기하니까. 파란이 또 한 메일로 있잖아요. 파란이. 다음에 이제 호스트로 해서 메일 서비스로. 다행이네. 없으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메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참 민감하죠. 네,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예전에 너도나도 그 다음에서 너무 성공을 한 나머지 우리도 이메일 준다고 막 너도나도 했지만 이렇게 책임을 못 지게 되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네, 예전에는 그 정보들이 거기다 있는데 그러니까 백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중요 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거 알아서 다시 이제 네, 지금 다음 넷이거든요. 글로 메일 보냈거든요. 비밀번호 해서 문자로 주세요. 가입해서 이렇게 되셨습니까? 예. 로그인 되셨나요? 아, 제가 옛날에 다 공부했어요. 네. 김미경 선생님이 가르쳐줘가지고 비밀번호 하나로 통일해라. 네. 비밀번호를 여러 개 쓰지 마세요. 예. 그럼 일단은 그 무료 계정을 쓰는 경우는 도메인은 킴스퀘어 쪽에 있는 도메인을 네. 연결해야 되네요. 그 어떻게 되냐면요. 예. 아이디 여기에 보시면 네. 얼른. 너무 많이 지금 우리가 동시에 걸어서 그래요. 어? 근데 다른 걸로 걸고 들어와요. 완전히 저건 싫은데?
이거 피곤한가 봐요. 그 id.kimsq.co.kr 이렇게 돼요. 도메인. 여러분들 2차 도메인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앞에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하고서 딱딱딱 대신 예, 아이디가 들어가. 그럼 천상 유료를 써야 돼요. 누가 왕초보라고 아 그랬어. 근데 그 무료도 그죠? 도메인을 하나 따서 거기다 연결합니다. 예, 예. 그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포워딩도 있고 네, 포워딩, 아예 포워딩. 그 도메인을 그쪽으로 연결해서 네임 서버까지 바꿔서 연결을 네.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완전 자고 사시는 거네요. 하나 만드는 거. 어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그 사이트 계정을 자꾸 이제 만드시기 불편하시니까 저희도 이제 APM 셋업을 컴퓨터 하나 설치해놓고 컴퓨터를 서버처럼 이제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려면 서버 환경에 좀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이 사이트 사용하기가 편리하실 겁니다. 그다음 진행하실 거죠? 라이브로 네, 들어가서 하는 거는 그다음 하실 거죠? 회원 가입을 해서 네. 로그인을 해 놓으시고요. 네, 네. 라이브로 접속을 해 놓으십시오. 아, 예. 어, 여기서부터는 생각이 안 나요. 옛날에 배웠는데 지금 어떻게 만들었나가 신기하네요. 제가 저 고승덕 변호사를 좀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공부 되게 잘하잖아요. 어, 머리 천재죠. 네. 그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합니까? 자기 콩나물 공부법을 한대요. 예, 네.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콩나물이 처음엔 안 자랄 것 같아 계속 물을 준다는 거예요. 네. 물 주면 어느 날 이렇게 그 계속 같은 반복을 시켜버리면 네. 언젠가 커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르는 책도 계속 수십 번씩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첫 번째 볼 때는 이해가 다 안 된대요. 그렇죠. 자기도 모른대요. 두 번째 보면 모르는 게 어 이게 이건가 하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남들 세 번 볼 때 그러니까 그 사람 모든 시험은 열 번 이상 본대요. 책을. 그 사람은 이제 그 넘기 책 넘기 시간이 없어서 밥도 저 볶음밥을 먹는데요. 쪼개가지고 먹기 좋고 그러면서 앉아서 계속 책을 넘기면서 공부를 한대요. 지금 넘어가니까. 그래서 예 네, 공부를 잘 하게 됐다. 시험을 보면 예 네, 잘 풀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콩나물 공포. 그래서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책을 하나 갖다 놓고 첫 페이지부터 사람들은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질리잖아요. 근데 질리더라도 무조건 처음에 끝까지 넘기는 거예요. 목차라도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 매뉴얼이 있는데, 킴스큐 매뉴얼이 있는데요. 그 이제 여러분들 다운받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계속 그걸 넘겨보세요. 그러면 추후에 되실 겁니다. 작품이 아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아닌가요? 네. 저거 하고. 저기 문제인가요? 계정을 제가 네, 다른 걸 썼었는데 야 진짜 어마어마했다. 로그인을 다 하셨죠? 네.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망쳐버려요. 저는 아니 네. 제가 이제 착각했는데 아.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서로를 아니 예전에 제가 이제 네 접속했죠. 네. 라이브로 들어가 주십시오. 라이브로 들어가. 그럼 여러분들 여기 하나 생겨 있을 겁니다. 네. 네. 아까 여러분들이 계정 라이브 계정에 이름 넣은 게 요 앞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요 주소는 이 주소창에다가 이걸 네. 여러분들 써 있는 거 네. 치시면 인터넷 접속이 됩니다. 사이트 접속이 됩니다. 아. 스마트폰에서도 될 겁니다. 되는데 이제 다른 도메인이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2차 도메인이나 정식 서비스를 하면 뭐 도메인이 이래 이런 아.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큐 도메인이냐 뭐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아예 그냥 떳떳떳 점 뭐 이렇게 쓸 수 네. 있는 거를 도메인을 사셔서 그렇죠. 연결을 그쪽에다가 네. 알겠습니다. 아우 이해 못했는데 뭔 소리인지 난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 도메인 회사에 가면은 네. 네임 서버가 뭐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있어요. 누가 초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그 도메인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네.
라이브에 그 파랗게 돼 있던 도메인을 클릭해 보세요. 완료되었다는데요? 그 예전에 3개월 이전에 설치하셨던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메일을 하나 다시 받아서 계정을 하나 만드시죠. 다시 해야 돼요? 다른 메일에서는 그냥 계속 넘어가는 지메일로 잠깐만요. 그 거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네. 같이 넘어가시죠. 네. 여기서 항상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 한번 짚어드릴게요. 지금 이제 계정이 만료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메일 계정을 예. 메일 계정을 해서 라이브 계정 하나 받으세요. 다시 하나 들어가는 네. 거예요. 예. 어디서 회원 가입을 하셔서 회원 가입. 아, 네. 복잡해지네. 갑자기 나 지금 나다웃 상태. 로그아웃 나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로그아웃 하시 로그아웃 하신 다음에 회원 가입을 다시 하세요. 네. 다른 메인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레로 가서 어떻게 하는지 말로 롯데 마트 회원 카드 막 안 되시니까 이마트 하나 가져가세요. 역시 명쾌하십니다. 바로 느낌이 오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두 분은 잘 아는 사이에요. 아, 서로 저도 잘 몰라요. 눈으로 말해요. 심심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팀생활기는 네. 별도의 서버 작업, 압축해제 퍼미션 어, 조정, 압축해제 퍼미션 어, 조정도 퍼미션이라는 걸 커미션은 뭐냐면요, 이게 서버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예.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는 우리 집에 내 컴퓨터가 아니죠. 예. 저쪽에 있는 컴퓨터랑 거기서 보안을 걸어요. 그렇죠. 아. 외부에서 막 이렇게 건드리고 그러면 티브 뭐 해킹이 되잖아요. 지금 치워버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지우지 못하게 이렇게 아. 방어를 해놔요. 권한을 줘요. 누구는 지울 수 있고, 누구는 보기만 하고, 누구는 쓰고 읽고 할 수 있고, 지우기는 못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계층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서버라는 컴퓨터는. 여러 명이 들어와서 써야 되니까 그거를 팀스키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해요. 그거를 이제 예전에는 서버랑 컴퓨터 FTP로 접속해서 프로그램 올리고 거기에 접속하는 Secure CRT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쳐서 퍼미션을 조정해 놓고 그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공부한 컴퓨터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그런 얘기들로 이거 뭔 얘기야 이럴 정도의 얘기들로 그걸 해야 이 서비스를 썼었어요. FTP였구나. 네. 그게 이제 필요가 없게 우리가 다 해놨습니다. 네. 빠른 쉽고 빠르게 설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야, 준비가 되시면 설치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설치가 진행되면 서버에 따라 몇 초 정도 후 초기 화면을 위한 세팅 페이지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동화 시켜놓은 거죠. 저희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이 버튼 하나 누르면 저 컴퓨터에서는 막 뭔가를 해요. 진짜 옛날에 그랬었어요. 애플이 전부 다 올려가지고 막 그 네. 단추도 많고 풀고 거기 이제 커미션도 네. 조정하고 파일질라 뭐 RFTP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런 여러분들이 한 3시간 공부하실 거를 그것도 열심히 네. 집중해서 3시간 정도 공부하시면 아셔야 될 거를 에이, 몰라 다 필요 없고 그냥 진행하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기 팀스키 공부 스터디 하는데 보니까 네. 제가 그 맨 밑에 동영상 안 보고 맨 밑에 네. 뭐 공부질러인가 그분이 올린 거 네. 그 밑에 보니까 뭐 파이질러를 다운받아라고 해가지고 그게 예전 방식이에요. 그거 네. 그거 따라하느라고 계속 그래서 예전에 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전에 도스 여러분 배워보셨어요? 도스 도스 네. 도스 책에 보면 MS 도스 네. 네. MS 도스 책에 보면은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포맷이 나와요. 그렇죠. 포맷 내 컴퓨터는 잘 들어가는데 포맷을 해서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해야 된다 해서 포맷하고 C 드라이브 땡 하고 쳐요. 그러면 책 사가지고 바로 두 번째 날부터 컴퓨터 고장이 나요. 안 들어갑니다. 포맷이 돼버리니까 컴퓨터 포맷이 돼버리니까 그걸 이제 들고 가죠. 그 책의 맹점은 해야 될 거와 안 해야 될 거를 말려주질 못한다는 거죠. 그냥 적혀 있는 걸 읽고서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네, 파일질라도 사실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필요 없는 부분인데 사실 그거를 알아야 근본적인 지식이죠. 그렇죠. 네. 그걸 모르고 한다는 건 사실 나중에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하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걸 아는 분이라면 또 그걸로 해결하실 수도 있고 네. 지식이 그렇습니다. 아 이게 의문이 풀렸네요. 네. 딱 공부하는 데 가서 하라는 대로 하면 그러니까 무작정 따라하기 이런 책이 사실 좋은 것 같긴 한데 해볼 수는 있지만 지식은 약해지는 거죠. 그 대신 거기서 더 조금 더 공부하시면 지식은 쌓으실 수 있어요. 설치하기 이 화면까지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신가요? 아 지금 여기 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정도 이게 나와요. 아 그러면 컴퓨터 한번 껐다 켰어요. 아 언제 이게 PC를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이 도메인을 얻는데 여기에 못 찾는다는 메시지가 나오는.